남은 시간 동안의 마감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민경철 전문가와 함께 마감 전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경철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한 주의 시작 오늘 월요일은 어떻게 마무리 지으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홍콩 H 지수가 좀 연중 저점 부근까지 낙폭을 확대하면서 이제 중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이제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의 하락을 이끄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편에 있는 우리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돌파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한 갈림길을 좀 서 있는 반면에 자, 중화권 증시와 중화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이제 우리나라에 미치는 여파가 좀 전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이제 아침에는 좀 강하게 출발을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우리 반도체 일부 종목들 외에 그리고 앵커님께서도 이야기해 주셨다시피 특정 조금의 수급만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신규 상장 종목들 외로 이외에는 거의 대체적으로 좀 조정받는 모습이니까요. 새벽 시간 나스닥 지수가 전고가를 뚫어내면서 돌파자를 만드는지 그리고 홍콩 H 지수가 5,700포인트를 잘 지켜주는지 이 부분에 종가까지 계속해서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는 이번 주 2,450포인트 반등 여부 확인해 가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 관점에서는 790에서 805포인트의 반등을 성공하는지 이 부분을 계속해서 관심 있게 좀 추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중국 쪽으로는 이제 중국 증시가 너무 홍콩 지수가 하락하다 보니까 우리 증시에 악재로 네, 작용을 하고 있고 나스닥 지수는 신고가 구간에서 돌파 흐름이 나오면은 우리 증시에는 긍정적인 네,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 중국과 미국 증시의 방향성을 좀 관심 있게 추적하시면서 이번 주 증시 방향성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남은 시간 동안은 어떤 종목 좀 살펴보고 계세요? 네, 이번에 이제 XM 종목이 그동안 많이 낙폭을 확대를 했는데요. 네. 오늘도 이제 8만 9천 원 수준까지 좀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지난주 저점 가격대를 이탈하고 마이너스 3에서 4% 정도 엔터 대형주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네, 과거에 저점 가지고 반등이 나왔던 그리고 과거에 저항대를 돌파했었던 8만 3천 원 부근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하면서 네, 추가 조정 시 8만 8천 원 부근 눌림목 구간에서 저점 매수 진행하시고 8만 3천 원 지지 반등 예상하면서 단기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엔터주 중에 SM 8만 9천 원 언저리에서 저희가 한번 다시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과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